경기도가 시민들과 함께 도내 보행 환경을 조사했더니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시설물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m당 한 개는 불량 시설물입니다. 경기도는 내년까지 모든 시설물들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에 설치된 횡단보도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보도의 턱이 높아 유모차 등 교통 약자가 다니기에 불편합니다. 규정상 높이차가 2cm 이하가 돼야 하지만 실제론 20cm에 달할 정도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길은 보도 중앙에 커다란 가로수가 떡하니 자리 잡았습니다. 아예 휠체어를 타고서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걸려서 넘어질 때도 많고 나무에 부딪히기도 해서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경기도 감사 결과 도내 이동 편의시설 4천여 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사 면적을 따져보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13m당 1개꼴로 설치돼 있는 셈입니다. 도는 1,500여 건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조치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내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전철 역사와 관광지, 병원, 장애인 복지관 등 다중이용 건축물 30개소에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20명의 시민 감사관과 함께 이동 편의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이 도로를 지나갈 수 없다라든가 또 그리고 횡단보도로 지나갈 때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음성 표시라든가 시각적인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장애 요소로. 도는 시민 감사관과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 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